배정환 교수님 그 나오셨나요? 네, 잠깐 그러면 저쪽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예예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저는 7월 12일까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했고 15년 동안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의과대학 증원 사태에 대한 비대위원장을 맡고 4개월 동안 싸우다가 사직해서 지금 부산의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지금 의과대학의 현재 상황이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상황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상당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질문 좀 던져보겠습니다. PT 자면 좀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 2023년 12월 28일에 의학교육 점검반에서 띄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의과대학도 증원에 적극적이며 본부 의대 간 상호 협조적인 태도로 준비하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과대학에 계실 때 의과대 교수님들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긍정적이셨나요? 총장이 긍정적이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장님이 긍정적인 거하고 아까 동아대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동아대 총장님도 사실은 말씀하시면서 사립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 지원으로다가 의대 증원과 관련된 시설 투자가 가능할 수 있지만 사립대학 어려우니까 사립대학 지원해달라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사립대학이 어렵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진행은 어려운데 다시 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지금 아주 짧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내용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못됐습니다. 모든 과정이 잘못됐다. 제가 영상 하나 보면서 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죠. 저 옛날 드라마입니다. 이거 예, 허준 드라마 잘 기억하시죠? 자, 한번 틀어줘 보세요.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이 내용은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적 상상력으로 만든 드라마이긴 하지만 과거 의료계에서도 해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현재 실습이 보통 6명에서 8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챗GPT한테 한 20명, 30명 정도가 수업을 하면 어떤 모습이 될지를 한번 그려봐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교수님,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됐을 때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정원이 늘어났을 때 저 해부학 수업을 어떤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해부학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6명에서 8명이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입니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카데바에 만약에 인대를 본다면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 구조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해부학 실습을 마칠 가능성이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격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고 총장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바탕에서 얻어진 정보를 분석을 해봐도 지금 갖고 있는 의료시설이라든가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 수보다 후퇴하면 후퇴했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보면 학생 정원을 늘리는데 교지, 교사, 교원,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내용이 함께 담보되어 있는데 자, 교육부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충분히 시설 여건 늘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설 여건이 과연 한두 개 갖고 늘릴 수 있냐? 한번 PT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진짜 현재 국립대학교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입니다. 대강의실, 시뮬레이션 랩, 술기실, 뭐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해서 6개월 혹은 1년, 2년 사이에 저런 것들이 다 충분히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와 총장께서는 200명 학생이 들어와도 1, 2년은 예과 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증설한다면 된다고 하고 있지만 예과 과정조차도 학점의 3분의 2 정도가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서 200명을 한꺼번에 강의실에 놓고 필수 과목 강의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소한 50명, 60명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서울대학교도 학생이 135명인데 A반, B반, B두 반으로 분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00명 학생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면 최소한 60명으로 나누면은 4개의 반으로 나누어야 되고요.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로 나누고 교수를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대학에 가도 200명을 모아놓고 필수 강의를 하는 것은 인문대학도 없는 일이고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은 일반적 시민 대상 강의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이 뭐냐면은 200명을 한꺼번에 놓고 강의하겠다는 설계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제 1분만 좀 더 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에 재직하다 들어왔는데 저희 대학도 교양 과목도 8,00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200명을 동시에 수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교원 증대와 관련해서는 지금 다음 시간에 뭐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1차 먼저 간단하게 현재 교육부는 1,000명 국립대학 교수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가 지금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년까지 1,000명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시겠다고 했지만 계획안만 나왔고 계획이 아무것도 수립된 게 없고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병원 돈으로 총장 발령으로 냈던 기금 교수를 전임 교수로 옮기는 거고 그러면 숫자는 똑같이 되고 직급 변경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를 1,000명을 증원을 해야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 교수가 전임 교수로 간다는 뜻이지 새로운 교수를 갖다가 내년에 1,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의과대학의 현실을 좀 간단하게 좀 들었는데 일단 추후에 다시 예, 추후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